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사시나요? 저는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별 부동산 하소장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함양군 칠이산 둘레길 4구간에 있는 전원주택과 토지 매매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내 받으시기 전에 진주별 부동산 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주별 부동산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매물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존집, 펜션, 별장, 토지, 임야 등을 접수받고 있으며 영상 촬영은 무료입니다. 예비 매도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매물이 위치하는 곳은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입니다. 함양군 휴천면은 함양군 남부 끝에 위치하는 면입니다. 동쪽으로는 유림면과 산천군, 서쪽으로는 함양읍 및 마천면과 접하며 남쪽으로는 마천면, 북쪽으로는 유림면 및 함양읍과 연접합니다. 서쪽으로는 삼봉산과 법화산에 기대고 남동쪽으로는 칠이산지에 에워싸여 있는 분지 지형을 이루었습니다. 임천이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면을 가로질러 공류하며 흐르다 남강과 합류합니다. 동강리는 휴천면의 남쪽에 있으며 동강리 북쪽에는 임천이 흐르고 있고 남동방향으로는 산천군 검서면 방공리와 접하며 서쪽 방향으로는 휴천면 운서리와 접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교통과 부동산 정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IC는 산천군 생초면에 소재하는 생초 IC로 차량 20분 거리이며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함양 IC는 차량 29분 거리입니다. 함양군청은 차량 31분 거리, 휴천면사무소는 차량 15분 거리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2차선 도로에서 약 700m 들어오셔야 하며 도로 너비는 3m에서 4m 정도 됩니다. 해당 부동산 토지 경계와 정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항공 영상에서는 토지 경계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토지의 전체적인 형상은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위치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선이 해당 토지의 경계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2108제곱미터, 약 638평이며 지목은 대지, 답, 도로 3개의 지목 3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목별 세부 면적은 대지 568제곱미터, 약 172평, 답 1204제곱미터, 약 364평, 도로 336제곱미터, 약 102평입니다. 토지의 전체 형상은 부정형, 고전은 완경사입니다. 도로 조건은 지목 대지와 답은 너비 4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지역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경우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가능합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 밀집 250m 이내 일부 축종 제한 지역으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해당 부동산 위치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너비 4m 되는 지목 도로이며 이 도로를 통하여 주택과 지목 답으로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 토지 안에는 사과나무 외에 유실수가 있는 텃밭, 나무건의 바고라, 실내에 벽난로가 있는 지상 2층 주택, 아궁이가 있는 공간입니다. 현장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안내 이어나가겠습니다. 촬영 당일 날씨가 많이 흐려서 화면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마을에서 올라오는 도로에서 산으로 향해 가는 길목에 있는 주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주택은 잠시 후에 살펴보시고 주택 바로 위에 있는 지목답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지목답을 중심으로 남쪽 방향에도 도로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도로는 지리산 둘레길 4구간에 속하는 도로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4구간은 함양군 마천면, 금계마을, 의평마을, 의중마을, 모전마을, 세동마을과 휴천면, 동강마을에 있는 약 11km 지리산 둘레길이며 이 구간은 지리산 자락 깊숙이 들어온 산촌마을과 사찰을 지나 엄천강을 만나는 길이며 사찰로 가는 숲길과 덩구제, 법화산 자락을 바라보며 엄천강을 따라 걷는 옛 길과 임도를 걷게 되는 구간입니다. 지목답에는 옥수수가 자라고 있으며 지리산 둘레길로 이용하는 이 도로는 해당 부동산 지목답보다 높은 편입니다. 지목답은 필요에 따라서는 전용을 받으셔서 건축 행위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해당 주택을 보시러 가볼까요? 능소와 너머에 있는 강은 임천입니다. 임천이 주택 기준 북쪽 방향에 있습니다. 진입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만개한 능소화가, 오른쪽에는 과실수가 있습니다. 주차는 현재 지목답 앞에 하고 있습니다. 차량 2대 정도는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내부의 모습 잠시 뒤에 보시겠습니다. 주택 내부의 모습 보시기 전에 건축물 정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 용도는 단독 주택입니다.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115.67제곱미터, 약 35평이며 건축 면적은 88.02제곱미터, 약 27평입니다. 현재 건축물은 대지면적 172평에 대한 건폐율이 15.5%, 용적률이 20.36%입니다. 앞서 해당 부동산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통상 건폐율이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주 구조는 1, 2층 모두 경량 철골 구조이며 지붕은 패널입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5년 3월 24일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 형식은 부패 탱크 방법, 용량은 5인용입니다. 여기까지 주택에 대한 건축물 정보 말씀드리고 주택 토지 경계안을 살펴보실까요? 양쪽에 키 낮은 문이 있고 마당으로 들어가시면 지상 2층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기준 오른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잔디 마당이 펼쳐집니다. 마당 한켠에 지하수 간정이 있고 간정 바로 옆에 외부 수도가 있는데요. 수도 너머에 수로가 있습니다. 대나무 옆에 나무 건네가 있고 나무 건네 옆에는 사과나무 몇 그루와 대추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원래 마당 한켠에 텃밭 용도였는데 가실수 몇 그루를 심어 가실수 용도가 된 듯한 공간입니다. 대추나무 뒤 수로도 살펴보시고요. 주택 방향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농가, 주택, 토지의 경계는 나무 울타리가 있어 경계 구분이 확실합니다. 이곳은 마을에서 떨어져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주택인데 이 주택 남서 방향으로 주택이 몇 채 더 있습니다. 서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만큼의 거리에 있습니다. 소나무와 가실수 나무를 앞에 두고 파고라가 있고 파고라에는 테이블과 의자, 야외 하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택입니다. 주택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 보이시죠? 현관 앞에 설치된 데크는 동남 방향을 에워싸고 있으며 주택 현관문이 바라보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데크 계단 아래에 살며시 앉아있는 여름꽃의 모습도 보입니다. 데크로 올라서 보겠습니다. 주택 진입로 방향입니다. 주택의 남쪽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셨을 때도 해당 주택 토지가 진입로 도로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고라가 있는 마당 방향입니다. 주택의 동쪽 방향입니다. 인천을 향하고 있는 데크입니다. 이 공간이 넓습니다. 카메라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주택의 북쪽 방향입니다. 지금은 푸른 들의 모습이지만 가을이면 이곳은 황금들판이 되겠죠. 들 너머 임천이 있는데요. 아침이면 물 안개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데크에 이끼가 있는데 주택 북쪽 방향 지붕에 어닝을 설치하면 데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크는 손을 조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지만 데크 상태 살펴보시고요. 데크가 이 정도이면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몸무게가 조금 나가는데요. 삐걱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작 보이시나요? 장작이 있는 이유는 실내에 벽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일러실입니다.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서쪽 부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창고, 에어컨 실외기입니다. 에어컨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논에 있는 물이 초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수로를 통해서 나갑니다. 해당 주택과 연결된 도를 밟고 조금 전에 보셨던 지목 탑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아궁이입니다. 지인들이 오시면 백수 꼭 해서 먹고프게 만들죠. 주택 남쪽 청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주택의 진입로가 앞에 있고요. 진입로를 향해서 있는 데크 계단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택 실내로 들어가서 2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층에는 방 하나와 욕실 하나가 있습니다. 욕실 창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서향입니다. 방과 욕실 사이에는 수납장이 있고 2층 방 천장은 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은 오른쪽부터 남쪽, 동쪽,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2층 바닥재는 광화마루입니다.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층 현관문입니다.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 왼쪽에는 밀폐식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나무로 마감되어 있고 중문은 3년동 중문입니다. 다용도실 방향에서 바라본 거실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안방으로 사용하는 방이 있습니다. 1층에는 방 하나, 욕실 하나가 있습니다. 천장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의 마감재는 나무입니다. 벽난로를 기준으로 오른쪽 거실창은 동쪽, 왼쪽 거실창은 북쪽입니다. 주방에는 상부장이 있는 싱크대, 내추럴한 색상의 싱크대입니다. 주방 창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서쪽입니다. 왼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입니다. 안방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북쪽 거실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1층 바닥재도 강화마루입니다. 안방을 보실게요. 침대를 기준으로 침대 헤드 너머에 창이 그리고 오른쪽에 창이 있습니다. 먼저 침대 헤드 너머 창 보실게요. 동쪽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창은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침대 헤드에서 바라본 안방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출입문이 있고 바로 앞으로 들어가시면 왼쪽에는 드레스룸, 오른쪽에는 욕실이 나옵니다. 드레스룸에도 문이 있고 붙박이장이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욕실을 보실까요? 욕실에는 욕조가 있습니다. 욕실 창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서쪽입니다. 다시 거실 쪽으로 나왔습니다.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 보시겠습니다. 다용도실에는 세탁기가 있는데요. 다용도실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부로 통하는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용도실 창이 향하는 방향은 서쪽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택의 실내 모습도 모두 보셨습니다. 주택의 난방은 기름 보일러, 물은 지하수입니다. 2021년 7월에 수질 검사를 하였는데 1등급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24시간 CCTV도 가동 중입니다. 주택의 방향은 거실창과 주출입문 기준 동향입니다. 오늘은 치리산 둘레길에 있으면서 임천을 조망할 수 있는 전원주택과 토지를 보셨습니다. 매매가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 638평, 지상 2층 단독주택, 연면적 35평,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예전에 토지와 주택 분할 매매 의사도 있으셔서 제가 동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매매가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전체 일괄 매매만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매물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 1일 전 진주별 부동산으로 사전 방문 예약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매물은 성견이 있어 주인 외에는 출입을 함부로 하실 수가 없으며 주인분께서도 사전 방문 예약을 원하셨습니다. 부족한 설명에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별 부동산이었습니다.